이 태극마크가 이게 네. 79년도에 나온 배트맨 피규어예요. 현재 추정가는 한 3-4천 달러 정도 돼요. 요새 액수가 MIB 그 민트급이면 2천만 원. 이 정도면 저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밖에 나왔습니다. 자, 밖에만 나오면 여러분들 벌써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시죠? 오늘 정말 특별한 곳을 또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 반창고TV 아시죠? 짐꾸님이 운영하는 성지를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전 로봇들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소리 질러요! 지금 두 명 안 질렀다. 빨리 질러! 자,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기대돼! 여기구만요. 이렇게 또 뵙습니다, 이제. 드디어 뵙습니다. 네. 야, 이 거장, 거물, 고인물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반창고TV를 네.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 짐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짐꾼. 여기 입구부터 범상치 않네요. 아, 그래요? 네. 저한테 이제 없는 제품들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거의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세요. 자, 이쪽은 이제 퍼스트 건담하고 로보톤하고 네. 제가 좋아하는 우주세기 건담들 쫙 채워놨어요. 아, 이따 우주세기. 비우주세기는 저기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고. 우주세기 위주로 좋아하시는군요. 건담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시죠? 네, 저보다 더 잘하셔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은 제가 한때 많이 좋아했던. 와. 다크 히어로라고 하잖아요. 좀 적들을 가차없이 없애는 그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히어로 영화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CG가 귀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 스폰이 좀 멋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망토 같은 거. 제가 군대 있을 때 이게 스폰이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보다 많이 형이신데요. 97년도인가 8년도인가 그때쯤에 대여섯 살 형님이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한 중학생 때인가 뭐 그랬던 것 네, 같고. 이 빨간 망토가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못 버리겠더라고요. 우리 때는 이제 스폰 아니면은 빨간 망토 차차. 얘는 포피 제품인가요, 혹시? 저게 이제 우리나라 거예요. 아, 어?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우리나라 거는요. 보트로 나쁜 기억이 있어서. 예, 이 태극마크가. 근데 이제 이 태극마크가 가끔 가다 거꾸로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엉망진창이었어요. 엉망진창이네요. 맞아요. 진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지금 뮤지엄을 하고 있지만, 진짜 뮤지엄을 해야 될 분은 짐꾼님이에요. 일단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쪽에도 전체적으로 건담 한번 쭉 훑어주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했던 80년대, 90년대 등장했던 이제 슈퍼로봇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슈퍼로봇 중에서도 또 리얼로봇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리얼로봇들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전투기나 탱크 마냥 잘못하면 주인공도 타고 가다가 그냥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슈퍼들은 아무리 맞아도 안 죽으니까. 아니, 무적이죠. 네. 그 와중에 저기 형광색 저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아트란자하고 뭐 이것저것 네. 좀 짭이에요. 이거는 메칸더 V의 뿔이 있으면서 아트란자 같은 귀가 있고. 방금 쓰레기통에서 꺼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이게 되게 팔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 없어 보이는데. 아니, 농담한 거고요. 역시 개그맨들은 달라요. 너무 재밌어요. 저도 노란색 저것도 신기하네요. 이거는 정품도 저기 위에 있는데 바트레인이라고. 바트레인. 네. 진짜 제가 모르는 로봇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뭐 건담들 다양하게 있고 뭐 제가 또 소장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보여서 반갑습니다. 하, 미쳤네요. 나 이거 한번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아, 와. 이게 맥스 팩토리라는 곳에서 나온 이 발키리인데요. 네. 발키리 자체가 작으니까 이 정도 크기가 나온 거고요. 만약 건담이었으면 이만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이게 지금 이 피규어가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 20. 저희보다 조금 형님 상추들은 진짜 린메이, 이 친구 린민메이. 이제 인명미. 인명미인데. 맞네. 최고죠. 좋아하시는 분 진짜 많아요. 이게 이제 네오그레드 사자비인데요. 와, 얘도 진짜. 이건 레진이에요. 우와. 그래서 이제 여기가 1층 이제 제가 이제 촬영을 하고요. 아, 여기가 여러분들 반창고 TV 보시는 분들은 또 네, 익숙한 배경지라고 뭐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이제 모션 이렇게 하면은. 오. 여기 진짜 우리 키덜트들 오면 난리 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크로스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최대한 가까운 곳에 놓고 박스 아트를 많이 즐기는 거예요. 아까 지금 저쪽은 개봉된 게 많았다면 네. 요 안쪽으로는 이제 막 박스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다 만든 건 아니고 이제 고전들은 그냥 이 자체의 감성이 좋아서 이거 한정판인데 이렇게 빛나는 이제 메탈. 어머, 아, 메탈이구나. 네, 이런 느낌으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으로 이제 출시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출시된 거가 이제 반다이브 원판인데. 어, 귀여워. 이렇게 만든 거예요. 도색을. 어머, 도색을 하신 거예요. 흰색도 도색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것도 도색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킷 자체는 훌륭하다니까요, 그죠? 네. 40년이 거의 다 돼갔는데도 진짜 미쳤네요. 뭐 여기도 이제 좋아하는 거 몇 개 놔뒀고 지금 제가 본 지금 유일한 첫 장식장인 것 같은데 유리 장식장 처음 아니에요? 처음에는 먼지가 좀 먼지 생각을 안 하고 막 네. 놔뒀다가 이제는 먼지하고 전쟁을 하죠. 이제. 우와 이거 뭐예요? 이건 이제 지하 유격대 아니에요? 네 지하이죠 지하 유격대 한의대에서 이제 모았어요. 아니 지금 너무 많이 모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거 지하 유격대 한참 모을 때 이거 아미빌딩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 지하 유격대가 한 4천 마리 정도 있었어요. 3천 마리 정도 이제 정리를 하고 나머지를 이제 정리 안 된 걸 갖고 있다가 지금 그대로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대박이다. 우와! 근데 내가 이거 나 정확히 기억나. 이거 지금 요 지금 아트 느낌 있잖아요. 요거. 네. 저 이거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포경수술하고 그때도 돈가스 먹으러 가자 했나? 아 무조건 돈가스 돈가스였어요? 근데 저 처음으로 그때 그 저희 중국 아파트 8동 503호에서 뛰쳐나가서 도망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하 유격대 사준다고 해서 돌아왔는데 이게 이베이에서 네. 지금 외국 애들이 막 수집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추정가는 한 3-4천 달러 정도 돼요. 아 잠깐만 등에 소름이 끼쳤네. 3-4천 달러면 얼마예요? 500만 원인가? 아 그쵸 이제 환율의 덕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저 한 500만 원이라고? 네. 나 옛날에 2,500원인가 주고 샀는데? 우리 피님 이거 모르죠? 지하 유격대. 와, 그러니까. 이거 비이클. 이 비이클은 또 우리 앞집에 사는 그 개인 택시집 아들내미 철이 형이 또 이게 엄청 많았다고. 와, 이 비이클 배틀, 진짜. 배틀벙커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열면 미사일이 튀어나오고 이 안에 또 사람을 넣어야 돼요. 우와, 씨. 타고 있잖아요, 지금. 약간 창살 같기도 하네요, 그냥 감옥에. 와보니까. 다 직접 진짜 유리장 없이 보고 만질 수 있는 거에 굉장히 또 소름 끼치네요. 어우, 이거 또 뭐 기가 막힌 걸 전시해 놓으셨네요. 이거 또 뭐야? 아, 이거는 누굴까? 누가 먹을 거야? 이런 태권 부위들도 얘네들도 되게 특이하네요. 다 레진이에요. 아, 어머, 씨. 썬더웨이도 우리의 아픈 손가락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썬더웨이 레진이니까 너무 예쁘긴 하네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 그레이트 마징가 중에서 진짜 큰 건데요. 가슴에 그레이트 마징가라고 딱 써있는데 지난 영상 보셨던 분들 좀 익숙하실 거예요. 여기 이게 지금 크기가 거의 디럭스 초합금만한 크기예요. 더 클 수도 있고 아 그 정도 되겠다. 날개가 이렇게 크게 달려있어요. 예쁘네. 와 그냥 뚝뚝 꺼내셔가지고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거는 그러면은 커스텀이에요? 이건 커스텀이에요. 하세가와 프라를 이제 이렇게 커스텀 이제 랜딩 기어를 해가지고 만든 거죠. 와 이런 애들 누워있잖아 지금 메탈 빌드 이런 애들 지금 데스티니 건담인가? 아, 이건 이제 또 저기 스트라이크 프리덤인데 아, 그, 아, 스트라이크. 하려고 작업 중에 아 그런 거죠? 지금 제 불편해가지고 우와 뭐 박스로 지금 뭐 많이 모으셨네요?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대박 사건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이쪽은 이제 전대물 좀 몇 개 있고요. 몇 개가 아닌데요, 지금. 네, 그 몇십 개 있고요. 예. 어? 이거 한번 이렇게 박스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50. 우와, 너무 귀엽다. 아, 씨. 뭐가 막 삐용삐용 하네요, 지금. 저거 돌아간 소리예요. 아, 진짜 이제는 뭐 볼 수도 없는 이런 귀한 피규어들이 많고요. 이 박스 아트가. 아, 진짜 예쁘다. 너무 예뻐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팝아트 같은 느낌? 이런 애는 진짜 박스 버리면은 진짜 바보다. 네. 이게 네. 79년도에 나온 배트맨 피규어예요. 나보다 형이야, 형. 그리고 망토도 있어요. 근데 망토는 이제 사귈까봐 따로 보관을 해놨는데 하늘색 망토가 있어요. 이거 지금 매직으로 이거 그린 것 같은데요, 얘는? 배트맨 마크를? 자기가? 그런 것 같기도 하네. 네. 참, 클래식 배트맨들도. 검은색, 노란색, 아니, 하늘색, 이런 식으로. 전시 효과도 되게 많은 애들, 좀 빅 스케일들은 진짜 좀 탐나네요. 무거워 보이는데요? 우와! 대합금. 이건 대합금이에요? 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6kg 되는 것 같은데, 거의? 거의 한 4-5kg 정도. 계속 보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네? 수집 몇 년 하셨어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한 거는 대학교 때부터 모았거든요. MT를, 예를 들어서 을암리를 갔다. 네. 근처에 분홍구 있으면 가가지고 모아다 사고 그랬어요. 아, 뭐 이쪽에 뭐 정체를 알 수 없는 공룡. 이거 판타지 이제 이거 맥팔레인 이제 스폰 만든 회사에서 아, 드래곤 시리즈인데. 오, 너무 예쁘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물, 바다, 공양용, 그러니까 전 세계의 컨셉의 모든 용을 다 갖다 놨어요. 그 와중에 지하 유격대 하나. 이게 여기. 이제 제일 망한 이제. 야, 여기 또 마블 라인들 코믹스. 예, 이것도 코믹스. 고토부키아 쪽이라서 확실히 디테일이 달라요. 헬보이 손 보석. 와, 진짜. 아직 뭐 반도 안 왔어요? 네. 스페셜 에디션, 네, 사인. 와,
이거 누구 사인이에요? 이게 그때 디자이너인가 막 그럴 거예요. 어머, 그리버스 장군도 너무 이거는 예쁘네. 이제 사이드쇼 프리미엄 포맨. 아 진짜 보물창고네. 와 나보 파이터도 이거 핫토이 유저들한테 꼭 보여주는 병맛. 네. 뭐지? 팔자주름 보소. 와 티천. 와 얘는 그나마 좀 나요. 오 그거. 티천 괜찮은데요? 그나마. 네. 에이, 또 약간 요런 매력도 있네요. 네. 좀 메칸더브이의 이제 헤라클레스라고 써요. 예, 헤라클레스 버전. 아, 옛날에 진짜 막 문방구에 이렇게 막 쌓여 있었었는데, 아, 이거를, 뭐 그때는 뭐 사고 싶어도 뭐 돈도 없었겠지만. 그래서 해놓은 게 그 문방구 컨셉 느끼려고 우와.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어머. 어, 나 이거 갖고 싶어. 엄마, 나 이거 사주세요. 엄마한테 등짝 맞고. 아, 친구가 있으면 이제 와가지고 내가 이거 살 거니까 나중에 너 이거 사지 마. 다이아클론이에요? 여기 이런 애들은? 요즘에도 이거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또 TMI 하나 말씀드리면 네. 요새 X가 MIB 그 민트급이면 2,000만 원 2,000만 원이요? 네. 저 로봇 베이스도 한 1,500 정도. 아 웬만하면 중고차 값이네요. 네. 와 미쳤어요 얘네. 얘네가 원래 트랜스포머의 원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애들이 삭스를 해버려서 아, 그래서 귀합니다. 귀한 거군요. 요것도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저도 약간 어렸을 때 재밌게 봤거든요. 이거요? 천하무적 수라. 아, 이거 제가 이제 진짜 좋아했어요. 이거 제가 못생긴 장난감 콘텐츠 아. 찍었어요. 두 번. 거기에 이제 당당하게 이제 아 진짜로? 상위권에 이제 올림포스 이 정도면 저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상위 아니야? 제가 고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경찰서 갑시다. 가요. 가시죠. 근데 이게 만 원이에요. 지금도 만 원밖에 안 해요. 옴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어, 그거 외우세요? 어? 대박이다. 나도 모르게 지금 생각. 와. 진짜 이게 미쳤네. 못생긴 애들이 되게 많은데. 보물 천지네요. 이거 저기 죄송한데 나 닮지 않았어요? 제가 옛날에 닥터 슬럼프 슈퍼맨이랑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조금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네, 만져보세요. 고발이 이 맞는 거죠? 네. 어, 얘는 합금이네. 이것도 고바리안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네, 고바리안인 척하는. 네. 네, 또 가슴도 열리고요. 이거 뭐 디스크 같은 게 들어가나 보네. 이게 원래 전대에 썬발칸 로고가 타는 애인데 이거를 그 우리 우리나라에서 솔라쉽 이것도 TMI. 이게 프라가 네. 2천만 원에 걸려. 이거 프라. 요거요? 네. 새거. 2천만 원이라고요? 네. 요만한데? 네. 안 이제 그거 이제 조립식으로 돼 있어요. 합금이 아니라. 제아의 이름 없는 고수들이 갖고 있는 거 말고 우리나라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난감 가격을 올리는 방법은 다른 장난감들을 다 불태우거나 그래요. 와 저기 뭐 마스크맨 타는 탈 것도 보이고요. 네. 프라데라라고 그래가지고 STD 느낌인가요? 네, 약간 그 느낌인데 디럭스랑 크기 차이가 한 3cm인가 밖에 안 돼요. 4cm. 네. 하, 이런 애들도 진짜 오 다섯 명 다 있네요. 네 다들 있어요. 이 진짜 이거 좀 탐난다. 이런 것들. 이거는 바이오맨. 우와. 이거 되게 힘들게 보세요. 미쳤다. 와. 이게 이제 초금속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 1980년도에 나왔고 이 시리즈가 얘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진짜 미쳤네. 그럼 이걸 이렇게 하면 미사일 발사되고. 아니 어렸을 때 이거 누가 친구 집에 있었던 것 같아. 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귀한 거 봤습니다. 이런 거는 그럼 뭐 가격이 대략적으로 요즘에는 뭐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일본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거는 되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약간 키치한 매력이 있는. 보여주세요. 짭보다 더 짭 같은. 죄송한데 무자이크 처지 좀 해주세요. 아, 짭보다 더 짭 같은 점수. 방송에 안 내보내고 싶네요. 근데 자동차는 어? 자동차에 오래됐어요. 어 좋네. 열면? 이게 열면 이제 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얜 달려갈 때 바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배트맨 로보트라고 아주 뭐 직관적으로 써놨습니다. 이 올림포스에서 나온 배트맨 중에 끝판왕이 저기 하나 있는데 18인치 배트맨이 나왔습니다. 오, 와 일단 박스도 뭔가 본듯하고 우와. 저기 화면에 저기 굉장히 꽉 찼고 얘가 황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황달. 올림포스 열일했네. 아, 황달 좋다. 정의의 사자 배트맨이 한국에 다시 등장. 아유 정품. 와, 또 아톰들도 많이 보이고 건담 지금 HG만 지금 뭐 전종까지는 아니겠지만 진짜 많이 모아놓으셨네. 티탄즈 일반 버전은 전종 맞아요. 와, 씨. MG 사이즈의 그냥 미니 피규어인데 그냥 예뻐요, 그냥. V작전이라고 그 만화에 등장했던 그 V파일 네. 그대로 이제 박스 아트가 그거예요. V작전, 아무러가 처음에 이 파일 열거든요. 오. 그리고 왠... 오, 깜짝이야.
전대물 수송대를. 아 지금 덴지 타이거잖아요 이거. 네 맞아요 덴지 타이거. 그 덴지 타이거 DX도 굉장히 비싸요. 네. 이거 뭐 사는 거예요? 옛날에 샀죠 이거를. 와. 이것도 빠져요 이렇게. 우와. 이건 종이 모형이 또 아니네. 1m 80. 아 딱 제 키. 와 진짜 멋있다. 아니 진짜 크기가 깡패라고. 뭐 근데 단순히 큰 것만인 게 아니고 이런 디테일들도 되게 좋네요. 아니 이런 애들도 너무 귀여운데 막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런 스누피 같은 애들. 귀엽지 않나요? 아, 너무 귀여운데 안 들어와요. 이런 애들 지금 봐봐. 이 인어공주 지금 신데렐라가 웬 말이야 지금. 나 지금 이거는 이제 살짝 보여드리면 합동각 타이거 탱크인데요. 합동각 거는 탱크. 조금 알아줍니다. 오래된 걸로. 네, 이렇게 만들면 이런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도색하신 거예요, 이거는? 도색한 것도 있고 완성품도 있어요. 완성 합금 탱크인데요. 우와, 무거워요. 제가 셔먼 되게 좋아하거든요. 묵직해요. 타이거랑 아, 셔먼은... 들어봤어, 셔먼 탱크. 셔먼이 이거예요. 아... 이런 것도요. 2차 세계대전 전투기들이 매력적이에요. 와, 진짜 묵직합니다. 이게 다 합금이에요. 막 약간 이런 거 보면 영화 미드웨이 막 이런 거 생각나요? 네, 그런 거죠. 미드웨이, 예. 저런 것도 사실 저도 와, 살까 말까. 아, 이거는 좀 귀해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좀 미술작품 같은 느낌인데요. 다섯 개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태권브이 우리나라 끝판왕 분이 한번 오셨다가 네. 자기가 이것만 없대요. 얘 봐, 얼마나 슬퍼 보이냐, 지금. 나 왜 이 안에 가둬둔 거야? 이런 느낌. 드래곤이에요. 몸이 죽어가지고 기계 못 닦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와 진짜 반창고 TV 찐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아우 되게 재밌게 봐주시니까 제가 더 즐겁네요. 오늘 우리 상추들도 너무 재밌게 봤을 것 같은데요. 또 이상호 TV 나와주신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정말 장난감 유튜버가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사실 그 전부터 계속 봐왔고 오늘 와주셔가지고 진짜 영광이고. 아유 아닙니다. 제가 자주는 네. 아니더라도 좀 가끔 놀러와 주시면 되게 고맙겠습니다. 또 좀 재밌는 거 깔 때 저 네. 한번 불러주세요. 네, 제가 네, 소장하지 네. 않은 거는 또 반장고 TV 나와서 또 함께 좀 여는 네, 것도 네. 저도 좀 구경하고 싶고. 아유 저는 그러면 되게 고맙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진짜 아쉬운 거 딱 한 가지 있다면. 일반 분들이 입장이 안 된다는 거. 아, 네, 아직은. 네, 정말 지인들만 그냥 오셔서 구경하시는 네, 곳이어서 우리 구독자분들 진짜 와서 보고 싶으실 거거든요. 언젠가는 반창고 뮤지엄이 또 오픈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V 프라모델 같은 거 하나도 없으세요? 프라는 없고 이제 5%나 뭐 아, 그런 아, 것들 조금 갖고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잠깐만. 와. 딱지네. 미쳤네. 어머. 알아요? 몰라. 퍼 하는 거 알아? 몰라. 딱지 이거. 이건 종이 딱지는 쌓아서 내가 뭐 다섯 장씩 걸고 서로 바닥에 놓고 하거든. 타짜 2에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 맞아. 아니, 뭘 이렇게 많이 주세요? 아니, 뭐. 이게 되게 예뻐가지고, 이 안에 색깔도 다 달라요. 말하는 거거든요? 같이 찍으시는 거예요. 이거 같이 한번 찍어. 이거, 이것도 있고요. 뭘 이렇게 많이 이런 거 발라보세요? 아스라다, 키. 이거, 아스라다, 못 봤지? 사이클로 보면 안 다니까. 진짜 재밌어요, 이거. 이 키는 딱 봤을 때, 뉴 아스라다 AKA